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맥세이프 기능 잘 쓰고 계신가요? 무선 충전이지만 좌석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서 충전도 잘 되고 예쁘게 거치하는 것까지 가능해지고 이렇게 방향도 자유롭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패드도 맥세이프 충전이 되면 좋겠다 라는. 근데 아이패드는 무선 충전도 안 되고 당연히 맥세이프 좌석도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맥세이프 충전은 불가능하죠. 이전에 아이패드에 맥세이프 충전이 들어갈 거라는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좌석 거치대가 있어서 거치까지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충전할 때는 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맥세이프로 붙여서 거치도 가능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무선 충전 리시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닐킨 매직태그 제품을 구매했어요. 가격은 약 25,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보시면 치 무선 충전 15W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품을 보면 아래쪽에 타입C 케이블이 달려 있는데요. 이걸 무선 충전으로 만들어줄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기에 고정하기 위해 양면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있어서 아주 살짝 두께가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USB-C 포트에 연결해주고 패드를 뒤에 붙이면 준비는 끝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패드 미니도 무선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략 몇 와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으면 전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무선 충전 리시버로는 대략 12와트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제 이 아이패드 미니는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전 속도와 발열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테스트 시 실내 온도는 약 23도입니다. 1시간에 40% 충전, 2시간에 75% 충전, 2시간 30분에 93% 충전, 2시간 50분에 100% 완충입니다. 충전은 나쁘지 않은 속도로 충전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무선 충전 태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발열이거든요. 그래서 발열도 체크를 해봤는데 충전 1시간 30분 경과 후 약 40도, 100% 완충되었을 때는 약 3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해진 거지 맥세이프처럼 자력으로 붙여서 거치가 가능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하죠.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맥세이프 부착 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요즘 다이소폰 미쳤다. 근데 좀 두껍긴 해요. 여튼 이런 링을 붙여줄 건데 표면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냥 바로 붙여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 붙여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보니까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합니다. 무선 충전이 뭐 다 그렇긴 하지만 위치를 잘 안 잡아주면 충전이 끊겨요. 이렇게 코일 위치에 맞춰서 잘 붙여주고 그럼 이제 맥세이프처럼 붙여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참 그럴싸하죠?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무선 충전도 하면서 거치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로나 세로 전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동시에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다만 이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단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무선 충전이 아니고 USB-C 포트를 사용하는 리시버를 통한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무선 충전을 하는 동안은 C 포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부 입력이 필요할 때는 케이블을 제거해 줘야겠죠. 두 번째는 좌석을 이용한 폴리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선 충전 리시버가 얇다고 해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뜨게 되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맥세이프 거치대 자체가 아이폰용으로 설계되어 나온 거다 보니 각도 조절할 때 아이패드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크기에 맞는 무선 충전 리시버가 없었습니다. 제가 산 제조사에는 타입C 케이블에 에서는 가장 짧은 게 167.7mm여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정도에 딱 맞더라고요. 미니에 맞게 사용하려면 140mm 정도 되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데 라이트닝만 있고 타입C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로 모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가로 모드에서는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서 자력이 강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모델이 다 무선 충전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세대, 그러니까 2021년 모델은 이
리시버로 무선 충전이 되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판매처 지원 모델 목록을 보니까 2020년까지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보실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지원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적혀있진 않은데 보여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무선 충전 리시버로 바로 충전을 했을 때 발열을 보여드렸고, 케이스 플러스 맥세이프 링까지 했을 때 발열이 어떨지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충전 속도 자체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3시간이면 완충이 되었고요. 1시간 30분이 지나고 발열을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 맥세이프 링이 약 47.8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확실히 요 부분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케이스에 메탈링이다 보니 완충이 되었을 때는 약 41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맥세이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봤는데요. 맥세이프가 워낙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